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즐겁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놀라운 교육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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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한 지 지금 이제 5년 차 돼가요. 두 아이의 엄마 김지연입니다. 네. 두 개만 먹어. 우리 한지는요, 예비 중3이고요.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빨리 데리고 오라고. 야, 요즘 지각하면 너 벌 없어? 야, 너 다시 그건... 시작하면 어떡해. 3학년 때부터는 공부 좀 다시 시작하고. 한준은 거의 다 올백이었어요. 대학 수능을 봐도 될 정도? 수학 천재 아니에요? 영재였죠.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. 왜 안 하게 됐지? 한 번도 빠져없어요.